함께 2014 인천 아시안게임을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농구입니다. 대한민국 농구가 아시안게임 사상 처음으로 남녀 동반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특히 남자 농구는 종료 2분을 남기고 극적으로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이어서 야구입니다. 대한민국 야구가 대만을 꺾고 아시안게임 2연패를 달성했습니다. 특히 안지만 선수는 위기 상황에서 눈부신 피칭을 했는데요. 바로 이렇게 말이죠.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아파? 어디야? 이어서 테니스입니다. 대한민국 테니스가 남자 복식에서 28년 만에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정현, 임용규 조가 환상의 스트로크로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바로 이렇게 말이죠. 무슨 일이야? 끝으로 축구입니다. 남자 축구가 북한을 꺾고 28년 만에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연장 후반 추가 시간에 임창우 선수가 기적 같은 슛을 날렸는데요. 바로 이렇게 말이죠. 스포츠는 KBS. 앞으로도 KBS 스포츠와 함께 그리고 저 차다혜와 함께 대한민국 스포츠 많이 사랑해주세요. 차다혜가 나를 차다혜. 아프다해. 차다혜. 그래도 우리 함께 KBS 스포츠 사랑해요. 차다혜도 사랑해요. 그럼 또 날라오는 거야. 그럼 뒤로 빠져야 될 거야.